무거운 무쇠척과 선별은 기계가, 사람은 상자에 담아주면 됩니다. 그렇다면 크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12수거든요. 이게 1번 제일 인기 있는 게, 그 다음 이거 13, 15, 그 다음 8, 9, 16, 17이 제일 안 나가는 거예요. 적당히 크고 여문 것이 인기라는군요. 같은 크기의 물을 차곡히 담아 그 개수를 상자 위에 표시하면 끝! 그런데 세척 후 상자 포장을 하지 않은 무들이 있는데요. 이건 왜 따로 담아두는 거죠? 아, 이거는 밭에서 선별, 좋은 걸로만 선별하다 봐도 나쁜 게 하나씩 나오거든. 그 비상품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폐처분을 하던가. 에? 폐기 처분을 해요? 아이고, 버리기 아까운데 싸게라도 팔면 안 될까요? 이런 거를 팔면은 그래야도 물량이 남아도는데, 이거를 이제 팔잖아요. 팔면은 상품이 팔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폐기 처분을 시키는 거예요. 힘들게 키운 모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부전홍보. 하지만 월동무의 공급 과잉으로 무 시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무 가격 하락은 2,000톤 물량을 생산하는 부자농부에겐 큰 타격입니다. 생산자들은 뭐 없던데 접진깨겨. 농산물 가격은 안 가지. 요즘은 조금 시세가 괜찮으니까 몰라도 어떤 때는 인건비, 운송비 오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공짜로 줘버려야 돼. 제주도 마냥. 아이고, 힘들어 힘들어. 선별 포장이 끝난 상자는 크기별로 화물 운반대 위에 쌓는데요. 이로 내빠르듯이 내빠르듯이 담아가지고 해운사에서 와가지고 운송해 가요. 한 컨테이너에 무상자가 216개, 컨테이너 상자는 해운사가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 싣습니다. 이제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향할 예정입니다. 각 공급반장에 납품하는 금액이 한 5억 됩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전국 공판장 납품으로 연매출 5억 원!